한여름 무더위와 싸워가며 일해야 하는 집배원과 택시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. 도청사와 공공기관 소방서 등 240여 곳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.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조형진 씨. 하루 평균 300개에 달하는 할당량을 채우려면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하지만 쉴 시간도 쉴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온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날씨가 더우니까 배송하시다가 이제 뭐 배송하시면 솔직히 몸을 쓰니까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,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신다거나. 경기도는 집배원이나 택배기사, 퀵서비스,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도 쉴곳 없이 움직이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. 7월부터 9월까지 석달 동안 도청사와 직속기관, 사업소, 소방서 등 경기 지역 240여 곳에 조성,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개방하고 냉방기와 생수 등을 비치했습니다. 샤워 시설을 쓸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. 고정적으로 더 이런 이동 노동자 쉼터들이 확실하게 정착이 할수 있도록 더 확충할 거고요.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을 할수 있게끔 그런 복지 편의 시설까지 더 보강을 할. 도는 지난해 경기도 북부청사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 데 이어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 동안 남부청사 1층 안내 데스크에 택배 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